1970-80년대에 탄광산업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강원도. 이곳에는 근현대기 산업발달의 원동력이었던 탄광광부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유산의 보물단지 탄광촌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4개의 광업소가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탄광도시는 바로 태백인데요. 전국 석탄 생산량의 약 30%를 생산하여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에게 희망과 풍요를 주는 땅이었습니다. 태백이 석탄 산업의 중심지가 되자 전국 각지에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13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집이 부족해지자 건물 및 맥가에 기둥을 세우고 칸을 만들어 보금자리라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끝이 없을 것만 같던 태백의 호황기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탄 사용량의 감소로 인해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탄광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던 광부들 역시 뿔뿔이 흩어졌죠. 북적이던 마을은 이제 적막만이 흐르는데요.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듯 마을은 광부들의 생활과 애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과거 태백의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백산 나지막한 곳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석탄의 생성 과정과 산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태백 석탄 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해설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탄광촌에서 젊음을 바친 남효준 명장님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광부를 업으로 삼고 실제 갱도에서 채탄과 안전작업을 하면서 지낸 세월이 약 20년이라는데요. 우리나라 2대 광부로 탄광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자. 그 안에서의 작업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광성사고는 그 한둘이 다치고 죽고 하는 건 비일비재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구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 활동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한 높은 습도와 30도를 웃도는 내부 온도를 이겨내야 하는 작업. 광부들은 땀과 탄가루를 뒤덮은 채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힘든 것보다는 의무로 생각한 거예요, 일을. 내가 광업소 다니면서 일하는 건 내 형제들, 부모들 계시니까 그게 내 장남으로서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 한 그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 뒷바라도 해주고 그래서 생활을 했던 거지. 고된 작업을 참고 이겨내야만 했던 광부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온몸을 던진 우리들의 아버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삶이 담긴 또 다른 장소는 정선 사북석탄 유물 전시관입니다. 2004년까지 운영했던 실제 광업소인데요. 지금은 탄광문화 전시관으로 재탄생하여 여행자를 반깁니다.
사북석탄 유물 전시관은 실제 광부들이 일했던 갱도안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광부들이 인차를 타고 갱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관광객들도 인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탐백이 있으면 좌우로 다 파묻고 들어가요. 안에서 안에 구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바깥쪽에서 또 큰 철탑 하나 봤죠.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철탑이 무슨 철탑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연탄. 그 원료인 석탄을 캐던 갱도를 처음 본 아이들은 그 신기함에 눈이 반짝입니다. 다음은 유물 전시관입니다. 실제 광부들이 사용했던 각종 장비를 비롯해 세탁기와 샤워실 등을 그대로 살려 과거의 모습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데요. 광부들이 쓰던 사물함과 안전모, 장화, 작업복 등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광부들의 자취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전시실 여기저기에는 안전문구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선명한 붉은 글씨는 안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북석탄 유물 전시관은 1960년대부터 운영한 민영광업소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4년 10월에 문을 닫게 되자 옛 한강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 전시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당시 광부들의 물품과 작업장을 그대로 보존하여 광부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석탄 산업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어 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마지막 작업과 함께 이제는 역사가 돼버린 탄광. 탄광은 광부들의 고단했던 삶의 현장이자 한국 산업 발달의 원동력으로 그 흔적은 우리들에게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집니다.